68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함수 y는 3x 제곱의 그래프요. 지수 함수네.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점 2,k를 지난다.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네. 먼저 평행 이동부터 시키죠.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시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이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 그래서 여기 x 있잖아.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들어갈까? y는 3의 x 마이너스 1제곱이야. 됐고. 자, 두 번째는 뭐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x축,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다가 그 y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게 이제 대칭 이동, 이제 평행 이동 대칭도 끝났지. 여기 어쩌라고? 여기 2,k 지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2하고 k. 그러면은 k는 3에 마이너스 2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3분의 1의 3제곱 되는 거지. 3분의 1의 3제곱이 k가 되는 거지. 역수 들어간다. 그러니까 k는 27분의 1. 답이 그래서 27분의 1이다. 27분의 1. 가로 2번. y는 ax제곱, a는 0보다 크고 n은 1이 아니다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점 4,2를 지난다고 할때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해야겠네? 이동을.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그 번째 대칭 이동.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럼 마이너스 y는 ax제곱. 양변에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다.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이지. 평행 이동.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하면 된다. 그치? 여기다가 그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그럼 y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 그다음 요거 2항. 2항하면은 식이 나왔지. 그 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0이라는 함수식이 나왔네. 이 끝났어. 그 어쩌라고? 4,1 지난다, 얘가. 그럼 얘에다가 x에다가 그 여기에다 x에다가 4, y에다 1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a 값 나오겠지. 그러면은 1은 마이너스 a의 4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니까 그럼 1은 마이너스 a의 2제곱 플러스 10. 2항. 그러면 a제곱은 9. 아, 그럼 a는 3이지. 아까 a는 0보다 크다고 했어. 그치? 아까 a는 0보다 크니까 3. 답 3이다. 69번. 함수 y는 3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랑 겹친다. 아, 그럼 얘가 된다는 얘기네. 그랬을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죠. 그러면은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은 x 대신에 대입을 하는 게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을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럼 여기 나오는 거지. 대입해. 대입. 그러면은 y 마이너스 n은 3의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요거 이제 가로치고 넣어야 돼. 가로치고. 가로 안 치면 틀려. 이거지,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저 2항 시키면은 n 2항 시키면 그다음에 이거 저기 요거 지수 요 가로 풀어주면은 3의 2x 제곱 마이너스 2m 2항하면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요거지, 요거.
얘가 얘라고. 얘가 y는 9분의 1, 3의 2x제곱 빼기. 아, 그러면 n은 일단 빼기 1이네. n은 나왔네. 일단 그러면은 n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얘를 이제 우리가 그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지. 똑같이 만들.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이 지금 3으로 돼 있잖아. 3에 2x 마이너스 2m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 같으려면은 여기서 문제 되는 거 9분의 1이야. 9분의 1. 이것도 3의 제곱, 저기 3의 거듭제곱을 해줘야겠지. 이거 얘도 지금 3으로 나왔잖아. 3. 3. 지금 3의 거듭제곱 나왔다고. 3의 거듭제곱. 그러면 이제 9분의 1을 3의 거듭제곱으로 때려버리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지. 3의 마이너스.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고 얘 곱하기 3의 2x야. 2x. 그러면은 얘는 지수 법칙. 3의 2x 빼기 2가 되네. 아, 그럼 나왔네. 나왔지. m은 얼마냐? m은 1이 되지. m은. 그래서 m은 1이다. m은 1.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 m은 1이니까 두개 더하면 0. 답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70번.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이다. 알파 베타가 27일 때 a 더하기 b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27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7일 때 a 더하기 b 값. 그럼 알파는 어떻게 나왔냐? 알파는 x가 a일 때거든.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는 3의 a제곱이 알파네. 그치? 요함수 위 점이니까. 요함수. 그 베타는 3의 b제곱이 베타네. 그치? 3의 b제곱.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27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 27일 때 a 더하기 b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AB로 바꿔줘야 돼. AB로. AB가 나오게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27이라는 얘기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27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건 지수 법칙. 3의 A 플러스 B는 27은 3의 세제곱. 아, 그럼 A 더하기 B는 3. A 더하기 B는 3.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푸는 문제다. 다음 71번. 함수 f(x)는 ax제곱,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거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2 f(x) 플러스 1 더하기 8f(x)가 성립할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먼저 2f 플러스 2, 이거는 이제 x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x 플러스 2.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a에 x 플러스 2제곱이 돼. 이게 되지? 자, 이거는, 그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방정식이 나오네. 2, fx 플러스, 그,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a에 x 플러스 1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8fx. 8, 그러면 8 곱하기 ax제곱이네, 이거는. 8 곱하기 ax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요거 방정식인데,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a 값만 나오면은 f3의 값이 나오지? 그러면 a 값이, 근데 이거 지금, 야, 지금 이제 공통이 진짜 있잖아. AX제곱, 그치? AX제곱, AX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A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양변을. 어차피 AX제곱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X제곱으로 나눠. 그럼 뭐만 남냐? 여기는 A제곱이 남는 거고, 여기는 2A가 남는 거고, 여기는 8이 남네, 8. 양변을 AX제곱, AX, AX제곱으로 나누니까. 그럼 이거는 a에 관한 2차 방식 아니야. 그럼 2항.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a는 이제 4가 되겠다. a는 0보다 크니까 a는 4. 그 a가 4니까 fx가 나오지. fx가. 그래서 fx는 4의 x제곱. 그럼 구하는 게 f3이잖아. f3은 4의 세제곱. 얼마냐? 64. 4를 3번 곱하면 64가 나온다. 64, 지금 F3 구하는 거야. 72번. 다음 보기 중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와 겹칠 수 있는 함수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하나씩 해봐야겠다. 기억부터 보자. 기억. y는 4분의 x제곱. 그 먼저 밑을 맞춰줘야겠지. 밑. 밑. 그치? 밑을 맞춰줘야, 밑을 맞춰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수함수의 기본형 y는 x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n이 이제 평행이동을 하려면은 y는 ax제곱. 이거를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밑이 나와야 돼, 밑이.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을 4분의 그럼 4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지. x제곱. 그래서 그걸 지수 법칙 하면은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는 얘가 되려면은 얘는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 그렇지? 대칭이동. 그러니까 지금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y축 대칭이동이야. y축 대칭이동이다. 평행이동이 아니야. 대칭이동이야. 그러니까 틀렸지? 얘는 이제 지우고 다음 니은 y는 4분의 3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밑을 맞게 갖게 만들어야 돼. 밑. 얘는 밑이 4분의 1이고 얘는 4니까 그러면 이제 y는 4는 이제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3 마이너스 x제곱 이제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때리면은 아이 좀 크게 쓰자. 자, 지수 법칙 때리면은 y는 4에 요두개 곱하 두개 곱하니까 x 빼기 3이 x 빼기 3이 x 빼기. 야, 그러면 얘가 4의 x제곱 되려면은 이거는 쉽네. 이거는 이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아, 참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렇지. 그럼 얘가 나오지. x 대신 x 플러스 3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플러스 3이 x가 된다. 왜냐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x가 나오는 거지. 니은은 맞다. 평행이동이 된다. 됐다. 다음 디귿. y는 마이너스 가로 2분의 1 2x제곱. 일단 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뭐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의 2x제곱이거든? 그럼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때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x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지? 그치?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니까 2 곱하기. 그러니까 지금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2를 2제곱하니까 이거는 결국 밑을 4로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제곱이 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이 아니지. 평행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 y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건 뭡니까? 이거는 밑이 4다. 그 마이너스 4가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하는 건 4야, 4. 마이너스 4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게 아니야. 거듭 제곱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원래 이거야. 마이너스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요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x축 평행이동한 거야, x축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요거는. 얘가 y는 4의 x제곱이 되려면은 두 개를 해야 돼. 첫 번째,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y축 대칭이동도 시켜야 돼. y축 대칭이동. 그래서 x축 대칭이동 시켜 y축 대칭이동 시켜 가지고 그 여기에 x 그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겠지? 요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이게 나온다. 그다음 리을 y는 2의 2x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건 이것도 밑을 4로 만들어 줘야 돼. 4로. 밑을 4로.
미칠 사 근데 여기 EX가 아 그러면은 자 우리 저기 지수 함수에서 그 지수에 있는 X의 개수는 1이 돼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2로 묶어야 돼, 2로. 2로 묶어야 돼. EX-1, 2로 묶어. 그러면 X-2분의 1. X-1. 아니, 우리가 그 지수 함수의 기본형이 뭐냐? Y는 X-M제곱 플러스 N이라고. 뭐냐? X가 나와야 돼, X. X의 개수가 1이어야 돼, 1. 1. 그래서 이거 일단 2로 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2의 제곱을 요또 제곱한 거지, 그치? 거듭 제곱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돼. y는 2에 제곱하면은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돼.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러면 요게 y는 4에 x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평행이동 하면 된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지. 2분의 1만큼. 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나오겠지? 나온다. 그래서 아무튼, 리을도 맞다. 그럼 답이 두 개는 니은하고 리을. 좀 쉬었다 하자.